찬양으로 예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음악 큐! 아이고 예고 친구들 안녕. 예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더더 꼬마 천국 예꼬. 아 진짜 예꼬나라 예꼬 천국은 우리 꼬마들의 예쁜 미소 때문에 시작되는 것 같아요. 찬양이 딱 시작되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람도 불 거고 이제 비도 올 거래요. 헉, 진짜?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찌하시나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봐요. 봄이 좀 봐.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많이 와도 상관없대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요! 괜찮아요. 요! 괜찮아요. 요! 바로 일어도 괜찮아요. 진짜? 너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너는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괜찮대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꼭 지켜주신대요. 맞아요. 바람이 어떻게 부나? 뭐 쌩쌩 불어볼까? 시작!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다 잃어도 괜찮아요! 너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우와,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괜찮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지켜주신대. 그리고 우리 염려하지 말자. 아, 염려하지 네. 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찬양으로 고백해볼까? 네. 자, 음악 큐.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바람이 불어도 지켜주세요. 기도하자.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을 아멘. 믿으면서 기도하자. 아멘. 하나님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입술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아멘. 아멘.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우리들의 아가들의 생각,
우리 엄마 아빠들의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그 생각 아, 네. 꼭 지켜주셔서 우리들 마음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들 마음 정말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래요. 다음 찬양할게요.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해보자고요. 이 입술로 옆에 친구 엄마 아빠에게 사랑해요. 내 입술로 내 입술로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해. 내 입술로 내 입술로 슬픈 마음 위로하리.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마음 담아서 아름답고 예쁜 말을 해요. 사랑과 축복을 말해요. 여러분의 입에서 사랑하고 고운 말만 나올 수 있도록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입술로 내 입술로 사랑의 말을 하고 내 입술로 내 입술로 슬픈 마음 위로하리.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마음 담아서 아름답고 예쁜 말을 해요. 사랑과 축복을 말해요.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마음 담아서 아름답고 예쁜 말을 해요. 사랑과 축복을 말해요. 축복해요. 축복해. 사랑해. 사랑해. 우리 옆에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축복해. 축복을 말해주세요. 사랑을 말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 네. 어른이 되어가는 가정 중에는 우리들이 안 했으면 좋겠는 말들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마다 내 입술로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해. 아, 축복해. 아, 너는 내게 너무 소중해. 아,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서 훗날 아가들이 컸을 때 우리 엄마랑 아빠는 나를 맨날 맨날 축복하셨어. 우리 엄마랑 아빠는 맞아요. 나를 맨날 맨날 사랑한대. 맞아요. 그래서 또 그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렇게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틀을 여러분들이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옆에 친구 보고 축복해요. 아우 이뻐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닮은 당신의 모습 누구보다도 예쁘고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모두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할까요? 그렇죠? 축복을. 자, 우리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인도해 주실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가들의 마음 속에 수놓는 시간이 곧 돌아와요. 그 시간을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아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송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예꽃 친구들이에요. 함께 마음 모아 우리 예배 속으로 쏙.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 예고 친구들이 왔어요. 엄마 아빠 함께 모두 왔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 왔어요. 하나님 두 품에 꼭 안아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시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예고 친구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백성도 너무너무너무 잘했다고 다 같이 봤어. 아이 잘했다. 모두모두 잘했다. 전도사님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 아오늘도 아오늘도 왔어요 왔어요 엄마 따라 어찌 어찌 아빠 따라 어찌 어찌 뿡뿡 자동차 타고 뚜벅뚜벅 걸어서 어디 어디 예 꺼나라 예 그치 그치 왔어요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꼭 안아주세요. 시작. 꼭 안아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꼭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그래요. 우리 친구도 안아줬어요. 안아줬어요. 잔자사님이다 오늘. 자. 윤희도. 윤희도. 전도사님이라 나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우리 고백 드릴까요? 준비됐나요? 할 수 있나요? 진짜 진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들이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쁜 손 모아 기도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코 친구가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예코 친구들 손잡고 우리 하나님께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넓은 품으로 우리 예꽃 식구들 모두 꼭 안아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꽃 친구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셨던 우리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 엄마 아빠 힘들게 힘들게 매일매일 살았지만 그때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일을 맞아 예꼬 나라에서 예배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 만나고 다시 그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기쁘게 한 시간 이 예배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예꼬 친구 중에서 아픈 아가들이 있대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중에서 힘들어하는 엄마 아빠 있대요.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모두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다시금 크게 힘주셔서 벌떡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행복하게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 시간에 맛있는 모습 냠냠냠냠 먹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귀는 쫑긋 마음은 활짝 눈은 반짝반짝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기도도 너무너무 잘했다. 그치? 다 같이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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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너무 잘했어.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말씀 주실까? 우리 친구들 아침에 맘마 먹고 왔죠? 무슨 맘마 먹었어요? 아자. 아자 먹었구나. 그렇구나. 아자 되게 맛있지. 맞아. 또 뭐 먹고 왔죠? 하. 하도 먹었구나. 하도 되게 맛있었겠다. 또 뭐 먹었죠? 진짜? 전도사님 뭐 먹을게?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자, 우리 친구는 전도사님 뭐 먹어올게? 아이스크림? 하! 그렇지. 오늘 여기 나온대. 전도사님이 아침에 뭐 먹고 왔는지 여기 나온대. 준비됐어요? 전도사님이라 맛있는 말씀 먹으러 가보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 아이 좋아. 들려주세요. 듣는, 전도사님보다 더 크게, 마음 더. 진짜 커. 마음을 활짝. 준비. 오케이. 손가락 동전 갖고 왔어요? 진짜? 있잖아. 우리 친구들 맘마 먹을 땐 뭘로 먹어요? 숟가락? 포크? 맞아. 숟가락이랑 포크랑 이제 조금 더 크면 젓가락으로 먹을 거야. 그쵸?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뭘로 먹는 줄 알아? 뭘로 먹는 줄 알아? 말씀의 젓가락. 맞아요.
말씀의 젓가락이 뭐게요? 전도사님 따라서 해보죠. 꼬물꼬물꼬물꼬물 손가락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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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길까? 엉덩이 맞아요. 말씀 먹는 젓가락 손가락 성경을 엉덩이 손가락 슉! 손가락 성경 나 와 난 야! 오! 다 왔어 다 왔어. 자 누가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준비됐나요? 그렇지. 자 우리 예꽃 친구들은 예쁜 기회정 끝. 옳지 옳지. 엄마 아빠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장 말씀 아멘.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단숨에 쪼갱이 속이 보이네. 무슨 속이야? 무슨 속이야? 시뻘게. 커다란 조각 하나 우리 친구랑 전도사님 듣고 한번 먹어볼까요? 자, 전도사님 이만해. 전도사님 이만해. 우리 친구는 얼마네? 그만해? 알았어. 준비. 하나, 둘, 셋. 씨는 어떻게? 씨다. 두두두두두두두두. 씨 묻었다. 우리 친구 표정. 사랑하는 우리 예꽃 친구도 오늘 무슨 맛이었어요? 수박맛? 시원한 달콤한 우리 수박 먹으러 갈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맛있는 말씀, 시원한 말씀 먹을 거예요. 준비됐나요? 옳지, 가자, 가자. 떡떡. 누가 왔어요? 예꽃 친구 왔어요? 좋아요. 예꽃 친구들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시작. 다 들어와시오. 얘들아. 누구세요? 맞아요. 예수님.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오늘은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더 재밌어요.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아, 오늘은 이 말씀이야. 들어보겠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에? 이게 뭐지? 이거? 똥이야? 샷! 샷! 도윤이는 예고 졸업생! 샷! 맞아요. 우리 아까 뱉었던 수박씨가 저기 떨어졌나? 이상하다. 예수님 이거는 씨앗인데요? 맞아. 이 조그만 씨앗 이야기를 해줄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가 뭘까? 뿅. 어헌. 흙이 좋구나. 여기에다가 뿌려야지. 농부 아저씨 흙 위에다가 슝 씨앗을 뿌렸어요. 와, 씨 하나, 씨 둘, 씨 셋, 하나 둘 셋. 우와, 조그만 씨앗을 누가 뿌렸어요? 농부 아저씨가 슝 뿌렸어요. 씨앗은 땅속에 탁 들어간 씨앗이. 좋아. 와, 드디어 흙을 만났다. 너무 좋다. 한쪽에 씨앗이 좋대요. 씨앗이 행복해요. 씨앗이 왜 행복해요? 흙에 떨어졌거든. 근데
응? 난 여기 싫어. 축축해. 응? 냄새도 별로 안 좋아. 누가 개똥 쌌나 봐. 응? 나는 여기가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씨앗은 마음에 안 든대요. 어? 여기 흙 좋은 흙인데 우리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자. 응? 여기 나하고 안 맞아. 난 여기서 안 할래. 그리고 이쪽 씨는 땅속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행복했던 씨는 땅속에 슉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 갑자기 저기에서 누가 왔어요? 독수리 아닌데 놀랬어요 우리 친구들이. 참 새가 찍찍찍 찍찍찍. 그래서 이 조그만 씨앗에 콕콕. 아유, 누가 이렇게 씨를 맛있는 걸 뿌렸지? 콕콕. 먹어 버렸대요. 어? 씨 어디 갔죠? 참새 뱃속에 들어가 버렸죠. 농부 아저씨가 뿌린 씨가 없다. 근데 아까 땅속에 들어갔던 씨 기억해요? 그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햇빛이 쨍쨍쨍, 비도 졸졸졸졸, 바람도 슉, 하룻밤, 이틀밤, 셋, 슉 지나. 글쎄 이 씨앗은 바로 뭐가 됐어요? 싹이 났어요. 또 물도 주고 햇님도 뿌셔셔셔. 그랬더니 이 새싹이 또 어떻게 되었을까? 슈우! 와! 많이 컸다. 그쵸? 우리 친구들처럼 쑥쑥쑥쑥 자란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자 이 씨가 슈우! 가을이 되니 뿅! 뭘로 변했어? 얘들아, 얘들아! 아까 씨 하나가 여기에 열매가 몇 개가 있는 거야? 세볼까? 시작! 하나, 둘, 셋, 넷!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농부 아저씨 기뻤어요. 그래서 농부 아저씨 와서 이 밀을 슉 베어서 가루로 털털털털 뭐를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땅에 슉 들어가서 그곳에서 싹을 피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었더니 우리 친구들 이거 어떻게 해요? 다 먹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먹고 행복해질 수 있는 빵이 되었대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단다. 엥? 제자들 제자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땅에 들어가 죽으라는 건가?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 같은 씨앗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으셨대요. 누굴까? 전도사님이랑 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승훈이라고 해요. 누구래요? 맞아요. 우리 이승훈 아저씨예요. 저는요, 장사꾼이에요. 저는 오늘은 이쪽 마을, 내일은 저쪽 마을 장사를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는 이 많은 돈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해요. 무슨 일이 좋을까? 아! 맞다 맞다! 저는요 이 돈으로 큰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면 좋겠지요? 이승훈 아저씨는 자기가 열심히 번 돈으로 학교를 세웠대요. 이 학교가 바로 오산학교였대요. 아저씨는 어느 날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승훈 아저씨, 이승훈 아저씨 교회에 갔다가 진짜? 아, 얘들아, 얘들아.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행복해져? 행복해진대요.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정말 기쁨이 되어져? 정말 그렇대요. 우리 이승훈 아저씨 마음속에 바로바로 목사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최고인 거구나!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거 소용없구나! 하나님을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승은 아저씨 마음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 후로 우리 이승훈 아저씨 머리도 잘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오산학교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한다고 오산학교 세웠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우리 하나님, 이 학교 하나님의 학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하며 세우게 되었어요. 어느 날이야? 저거 비가 많이 많이 오는 거야. 어머, 어떡해 어떡해, 비가 새, 저기 천장에 물이 새네. 어떡해, 우리 다 젖겠어.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도 우리 이승훈 아저씨는 직접 찾아와서 저기 지붕 위에 올라가 뚝딱 뚝딱 뚝딱, 우리 친구들 비 맞으면 안 되지, 공부 열심히 하게 해줘야지, 고쳤. 아우, 배고파요, 배고파서 오늘도 굶었어요. 아니, 우리 아가들이 굶었어? 안 되겠다. 이승훈 아저씨는 자기의 돈을 다 모아도 돈이 없자 집안에 있는 가구와 집안에 있는 폐물들 모두 팔아 먹을 것을 사와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대요. 오산학교는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슬펐을까요? 행복했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이 오산학교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버지의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승훈 아저씨, 이승훈 아저씨,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오산학교를 주님께 올리며 함께 했대요. 그랬더니, 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배운 이 지식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우리 하나님 덕분에 이 오산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오산학교에 있던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 생겼어요?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멋지게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대요.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전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며 학교를 세우며 병원을 세우며 우리나라에 큰 공들을 많이 세운 귀한 것이 되었대요. 누구 때문에 시작은 되었을까? 전도사님 따라서 해보자. 이승은 아저씨.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분명 장담컨대 이승훈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전도사님 보자. 이승은 아저씨는 바로 뿅뿅 누구와 같은 마음을 있었냐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조그만 씨앗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하는 일은 조그마지만 이 조그만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래요. 사랑하는 우리 이승훈 아저씨처럼 우리 예고 나라 영화부에도 바로 우리 친구들도 조그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기를 바래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우리 아빠가 계속해서 잡으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얘는 뭘 듣는 건지 마는 건지 괜찮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는 이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배워요? 전도사님 따라서 해보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가들이 자라서 어린이집에 가요. 우리 친구들이 자라서 유치원에 가요. 우리 친구들이 자라서 학교에 가고 더 크고 더 큰 어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멋진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작은 우리 영화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미랄의 귀한 기적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도윤이 보세요. 도윤이 여기 와서 어머님 많이 돌아다녔었던 거 기억해요. 그쵸? 우리 어머니 힘들어요 막 이랬었던 거 기억나요? 벌써 저렇게 의젓한 오빠가 되어서 교회 오빠가 되었잖아요. 더 크고 더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예꼬 가정들, 예꼬 친구들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멋진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함께 기도성 예쁜 손 모아 기도성 그래요. 우리 예꼬 친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꼬 친구들 가정가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서 지켜가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말씀대로 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조그만 너무나 귀여운 아가들을 하나님 한 명 한 명 귀한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아가들 말씀 속에서 자라며 믿음 가운데 자라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뤄나가는 주의 자녀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멋진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엄마 아빠 말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씨앗이야. 너는 하나님의 씨앗이란다.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될 거야.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 그 축복의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복되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